육지담 엄마 없는 애가 그렇지. 육지담 아빠 앤드 가족 칼락의 눈물. 육지담 엄마 없는 애가 그렇지. 육지담 아빠 앤드 가족 칼락의 눈물.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언프리티 랩스타. 그리고 이번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 3에도 출연한 육지담. 초반에 쇼미 때 힙합 밀당녀라는 귀여운 캐릭터였다면 시즌 3에서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등 인성 논란에 시달렸는데요. 육지담이 타이미 치타 제시와 함께 출연한 시즌 1 때는 착하고 언니들 말 잘 듣고 실력도 나쁘지 않은 이미지였다면 자이언트 핑크, 미료, 윤아킴, SCB, 나다, 전서연 등과 나온 시즌 3 때는 좀 그랬죠. 이번 시즌 3에서 좀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자꾸 예쁜 척한다 등등 좋지 않은 평가를 많이 받은 육지담. 실력적으로는 언프리티 랩스타 시즌 1 때에 비해서 확실히 늘었는데 그래서 그런가 좀 자만한다는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게다가 치아교정, 양악수술 등 뭔가 튜닝을 해서 이쁜 척한다는 악플도. 사실 첫 회 때부터 육지담은 천만 안티 댓글에 시달리며 비호감의 아이콘이었죠. 그 상황에서 지인이가 실력 신경 안 쓰고 외모만 치중한다고 해서 완전 사이다 캐릭터 되었고,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제인이도 윤아킴, 그레이스에게 막 가고 해서 거기서 고기 느낌이 되긴 했지만요. 저도 언프리티 랩스타 3 보면 육지담이 잘하긴 한데 약간 똘끼도 있고 볼 때 스트레스 받긴 했어요. 나중에 팀 디스 배틀 윤아킴 편 들어주면서 그때부터 화풍감이 되긴 했지만요. 그런 육지담이 가장 상처받았던 댓글은 엄마 없는 애가 그렇지 뭐라는 댓글. 육지담 엄마 없어서 가정교육 못 받고 못 배워서 그렇다 등등. 알고 보니 육지담이 어머니 간 계시고 편부 술하에서 자랐더라고요. 아버지만 계시고 어머니는 없는. 그러고 보니 SCB 등이 엄마 관련한 노래 할 때 육지담 많이 서러웠겠어요. 육지담 아빠도 육지담 검색해서 보면서 악플 이런 거 다 보겠더라고요. 근데 지담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히읗히읗. 솔직히 언프리티 랩스타는 나다가 진주인공인 것 같고 음원 노래도 질 많이 따고 전서연은 잘하긴 하는데 음색이 별로고 또 전서연도 안티 많이 생겼죠. 미료 같은 경우도 잘하긴 한데 올드하다는 평이 많았고 센고 같은데 은근 소심하고 멘탈은 여리고 플로우나 톤이 좀 단조롭고
자이언트 핑크는 가사만 안 까먹으면 성냥톤 모든 게 압도하는데. 육지담 아버지도 육지담을 보고 항상 딸이 애처롭다. 전쟁터 있는 것 같다라면서 걱정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내 없고. 그러다 보니 엄마 없이 자란 육지담이 근데 엄마가 아빠랑 이혼한 건가요? 아님 사망으로 사별? 그게 궁금.